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단독주택 전원주택입니다. 보시면은 양쪽에 소나무가 이쁘게 심어져 있고요. 자, 그림 같은 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77평이고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자, 가보실까요? 정원도 굉장히 넓죠? 이 정원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거 놓고 뭐 커피만 마셔도 뭐 야외에 놀러 간거 같죠? 여기 마당에 보면은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뭐딱 테이블하고 의자 갖다 놓고 여기서 식사, 뭐 바베큐 파티 하셔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네요. 이 전원주택, 이 테라스의 맛 아니겠어요? 그리고 테라스가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방하고 연결되는 테라스가 큼직하게 있죠? 아주 좋습니다. 자, 들어와 봤는데요. 왼쪽에는 신발장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뭐 아트월처럼 인테리어 해놓았네요. 여기는 3층 구조이기 때문에 계단이 있습니다. 거실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오른쪽이 거실인데요. 거실도 아주 넓습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이쪽에 창이 있고요. 이 전면부로 보시면 아까 바깥에서 만났던 테라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죠. 밖에 있는 테라스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통창으로 바깥을 보니까 아주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트월 대리석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일자형 싱크대에 달려 있는데요. 상부장, 하부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수납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세탁실 따로 되어 있는데요. 세탁실에도 타일 마감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지금 싱크대가 엄청 긴 사이즈예요. 여기 가스레인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리대까지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요. 여기 좋죠. 주방에서 음식 마련해서 바로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 옆쪽에 문이 하나 있죠. 여기는 공용 욕실이네요. 샤워 부스하고 뭐 세면대, 변기, 비데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도 창을 놨죠. 그래서 어둡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단 사이즈 넓어요. 두 분이 지나가도 될 만큼 굉장히 넓은 사이즈 계단이고요. 원목 마루가 따뜻한 느낌을 주죠. 창을 굉장히 많이 뺐네요. 여기도 창이 있어서 채광 좋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간 느낌이 이렇게. 여기도 계단이 보이죠? 저기는 3층으로 올라가는 구조고요. 2층 먼저 만나는 방 보겠습니다. 이 방은 이쪽에 창이 있는데요. 이 왼쪽에 붙박이장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떼면 더 넓어지겠죠? 훨씬 더. 붙박이장이 꽉 차서도 이 정도 사이즈인데 붙박이장을 빼면 더 넓고요. 이 붙박이장을 드레스룸으로 그냥 활용하셔도 되고요. 2층 복도를 지나면 왼쪽에도 원목으로 수납을 할수 있게 장식장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거 장식해 놓으셔도 좋겠네요. 이것도 이쁘죠? 2층 욕실에는 여기 뭐 드라마에 나오는 욕조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뭐 거실로 활용하셔도 되고 뭐 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오, 굉장히 넓어요. 여기도 역시 양쪽에 창이 양창 있고요. 창이 또 하나, 창이 세 개가 있습니다. 뭐 불을 안 켜도 굉장히 환하겠죠? 여기는 대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뭐 이불이라든지 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만한 옷장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침대 한두 개, 뭐세 개까지도 들어가겠네요. 자, 엄청 넓습니다, 여기. 여기는 뭐 아이가 많은 집들 이렇게 같이 여기서 안방에서 침대 쭉 놓고 주무시면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올라가는 계단에도 이렇게 창을 하나 내주어서 채광 굉장히 좋고요. 바깥에 감상을 해보실까요? 뻥 뚫려있는 뷰죠. 그 계단 역시 큼직하게 넓게 잘 되어 있고요. 계단 오른쪽으로 창이 하나 또 하나 있고, 자, 여기도 창이 또 하나 있습니다. 3층 공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방. 여기도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창도 큰 창이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고 아주 시원시원하고요. 3층이라 그런지 뭐 뷰가 너무 좋네요, 여기는. 쭉 보시면 이거 뭐 혼자 보기 좀 아깝습니다. 3층 복도를 쭉 따라가 보면 왼쪽에
장식장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네, 욕실 있습니다. 욕실은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습니다. 욕실 3개입니다. 그리고 이 장식장 옆에 이 문은 뭘까요? 한옥 느낌의 문을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요.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창고 공간인데요. 이불 같은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창고 안 쓰시는 물건 수납하셔도 좋은 공간. 이것도 뭐 잘 활용하셨네요. 일단 벽으로 그냥 써도 되는 거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창고도 만들고 수납할 수 있게 장식장도 만들고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방이 기본적으로 넓습니다. 쭉 보시면 창이 하나, 두 개, 여기는 뭐 한 면을 다 창으로 활용했네요. 굉장히 넓은 창까지해서 너무 환하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일단 창밖에서 뭐 시멘트 건물이 아닌 뭐 산이 보이니까 너무 힐링하는 그런 맛이도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집 인테리어는 문도 그렇고요, 바닥까지 따뜻한 원목을 그대로 살린 느낌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집이네요. 이렇게 3층까지 다 둘러와 봤습니다. 자, 이 집 대지는 77평, 3층 건축물이고요. 매매가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식구가 많은 집들이다 아니면 뭐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 그런 분들 여기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또 각 층마다 욕실이 있기 때문에 각자 독립적인 프라이버시도 존중할 수 있고 그런 집에게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따뜻한 집이네요.